네, 대신 리포트 읽어드리는 시간 대포차입니다. 오늘 대포차 첫 번째 종목은요, 비성장 주식이에요. 산일전기라는 종목입니다. 네, 들어봤어요? 전 산일전기?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까 현재창에다가 종목 검색했는데 안 나와서 그죠? 당황했어요. 제가 이제 약간 오타친 줄 알고. 네. 제가 그냥 후배들하고 이렇게 네.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해주죠. 바이오주 좋다. 네. 나도 바이오주 있다. 하지만은 꼭 10배, 20배짜리가 바이오주에서만 터지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의 주가를 보여주면서 이 기업은 지금 30배가 올랐다. 네. 1년 반 동안. 제가 보기에 최근 한 2년 동안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올라온 섹터는 이제 전력기 관련주예요. 네. 그만큼 이제 주가가 좋았었는데, 산일전기라는 기업이 이제 드디어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상장이 안된 기업을 굳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통 이제 상장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제가 이제 최근에 그래도 시장에서 좀 핫한 IPO 종목은, 특히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하지 않는 IPO 종목은 들고 나와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저번에 들고 나왔었던 게이 ESS 관련된 기업, 한중엔씨, NCS였나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ESS 관련주 한번 상장 전에 들고 나왔었는데, 오늘 산일전기도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꼭 한번 여러분들께 미리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네. 들고 나와봤습니다. 오늘 이제 유한타증권의 손현정 애널리스트의 리포트고, 목표주가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현재가는 공모가입니다. 원래 이 회사의 공모가 밴드가 3만 원이 상단이었어요. 네. 그런데 3만 5천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좀 높은 편인가요? 그거는 이제 뒤에 네. 밸류에이션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이 회사는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은 37년의 업력을 보유한 산업용 변압기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피어 그룹이 어디냐면은요, 재룡전기, 그리고 LS 일렉트릭. 이 기업의 피어로 해서 밸류에이션을 산정을 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증권신고서 낼 때는 피어 밸류를 놓고 우리도 공모가 이만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기업들이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전력기기 관련주들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회사는 이제 변압기와 배전, 전력 변압기와 배전 변압기를 주로 제조를 하는 기업인데요. 포인트는 뭐냐? 결국 이제 미국 인프라 교체 사이클 속에서 동사의 이제 송배전, 전력망향 이 변압기 쪽의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올해 6월달 기준 수주 잔고는 2,300억인데, 올해 신규 수주가 4,000억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3년간 연평균 신규 수주가 122%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수주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교체 수요가 발생이 되고 있고, AI 발달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형 변압기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이 크고 있다. 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탑티어 이제 인버터 제조사들, 그러니까 이제 이 분산형 배전기 같은 경우는 이 친환경 쪽의 에너지 기업들과 사실은 이제 짝짝꿍이 맞아야 돼요. 그쪽에 네. 이제 레퍼런스도 있고 해야 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GE, 그리고 도시바 미쓰비시, 지멘스, 이런 글로벌적으로도 가장 유명한 인버터 제조사들과 함께 장기적으로 납품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분산 에너지 정책 확대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죠.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이 친환경 쪽의 발전 단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 수요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러한 수요 증가와 함께 동사는 1공장의 캐파가 4천억 정도였는데요. 지금 이제 캐파를 미리 증축을 해서 올해 연말까지는 한 7천억 정도, 그리고 풀 생산을 하면은 1조 원까지, 즉한150% 정도의 네. 캐파 상향을 노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네. 이 공모가 35,000원이 싼 거야, 비싼 거야, 이걸 봐야겠죠. 우선 시가총액은 싸지 않습니다. 시가총액은 꽤큰 기업이에요. 지금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900억 정도의 연, 올해 이제 시가총액, 상장하는 시가총액은 1조 60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은 기업은 아니다라는 거죠. 1조가 넘으니까. 그런데, 예상 PER이 몇 배냐면은 14배거든요. 네.
그럼 이게 싼 거냐 비싼 거냐. 재룡 전기가 지금 19배 정도 되고요. 네. LS 일렉트릭은 무려 26배예요. 아... 그러면은 LS 일렉트릭만큼은 못 받고 재룡 전기보다는 좀 더 받는 정도의 중간 정도의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22, 23배 정도가 되겠죠. 23배 네. 정도가 될 겁니다. 뭐 22배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14배니까 한 50-60% 정도의 밸류 상향을 노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시총 기준으로 한 1조 7천억 정도까지는 노릴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공모가 비싸지 않다라는 네.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신규 상장주라는 특징으로 봤을 때는 또 그거를 오버슈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산일전기가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은 들고 나온 이유는 워낙 핫했었던 전력기기 섹터라는 측면에서 이런 기업이 상장하는구나 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들고 왔고요. 보시면은 미국 변압기 쪽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 자체는 미국 기준으로는 이제 수입 비중이고요. 네. 계속 견고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한국의 전력기기 업체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기대 요소 자체는 아직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산일전기 7월 29일 상장 예정입니다. 상장일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산일전기도 그렇고 이 기업도 그렇고 네. 산업재, 뭐 조선 이런 쪽만 이제 들고 나오게 됐는데요. HD 현대 인프라코어는 제가 최근에 이제 HD 현대 건설 기계를 통해서 진짜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내용은 똑같아요. 볼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지금 하나증권의 유재선 애널리스트가 실적을 보고 이제 리포트를 썼습니다. 내용을 좀 보여주시면은요. 네. 그리고 주가도 사실 뭐 뒤에 이제 한번 여러분들 쳐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부담은 별로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빠져있기 때문에. 근데 앞에 이제 뭐 실적 분석도 있고 내용도 있고 하죠. 하지만은 주가는 딱 이거 하나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러우 종전 기대감. 네네. 우선 이제 실적이 얼마나 왔는지를 좀 보면은 2분기 매출액이 마이너스 15.7%, 영업이익은 815억으로 마이너스 49.7%, 반토막이 딱 났어요.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았다는 얘기겠죠. 이 회사의 이제 중요 사업부인 엔진 사업부 같은 경우는 방산 쪽도 좋고 산업, 선박용 엔진 모두 다 좋아서 실적이 괜찮습니다. 네. 매출도 견고하고요. 오히려 올랐고. 그런데 문제는 이 건설기계 쪽이었어요. 특히 이제 이머징 쪽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믿음직했었던 미국에 기대를 걸었었는데 네. 미국도 지금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딜러들이 재고 축소하는 데 현안이 돼서 HD 현대 인프라코의 어떻게 보면 이제 B2B 쪽 물량이 거의 나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네. 그런데 앞으로의 기대감은 뭐냐. 원래 이제 이 건설기계 쪽이 2022년도에 공급망 때문에 한 1년 정도 공급을 못하다가 23년 1분기, 2분기 때부터 공급이 확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공급망이 해소가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확 늘어나서 실적이 좋았었습니다. 계속. 그런데 그 좋았었던 1년이라는 시기가 이제 올해 2분기로는 거의 끝나간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기저가 이제 부담이 좀 적어지는 시기로 하반기에 돌입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금리가 조금 낮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딜러들의 입장에서는 재고를 다시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기대감들도 반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기대 요인이고 너무 약한 부분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러우 전쟁, 종전, 그리고 재건 기대감. 야, 이거 2년 전부터 떡밥이었는데 1년 전부터 네.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가냐. 우선 주변 상황 자체가 바뀌잖아요. 미국의 지원 자체가 끊기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과연 전쟁을 지속할 능력이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물음표를 던졌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전향적인 지금 입장은 네. 향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종전을 압박당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왜 HD 현대 인프라코어냐? 이 회사가 예전에 네. 우크라이나 건설기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재건을 하게 될 때
어디 거 갖다 쓸 거냐. 뭐 미국이 많이 도와줬으니까 당연히 캐터필라 이런 것들 많이 갖다 쓰겠지만은 네. 원래 친숙했었던 HD 현대 인프라코어의 물량도 당연히 많이 갖다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부진한 미국을 이겨낼 수 있는 다른 시장 자체가 개척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예전에 이제 일본이 동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히타치라든지 이러한 중요 건설 기업들이 내수 부진 때문에 어려워했었다가 그 재건 사업 때문에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HD 현대 인프라코어도 지금 당장 어려운 상황을 이런 것들로 좀 이겨내고 그 뒤에는 개선되는 업황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정해진 건 없으니까 네. 뉴스나 이런 것들 잘 봐야 된다 이런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7월 중순에 한번 크게 올랐던 적이 있는데 이때는 어떤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이때도 아마 종전 기대감이 있었을걸요. 그때 아마 그 종전 협상하고 다음에 이제 나토 회의였나요? 그때 뭐 회의가 하나 있었어요. 네네네. OECD 회의였는지. 그래서 이제 러시아 없는 다른 국가들끼리 모여서 러시아를 규탄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 일 없을 거다라고 저는 언급을 드렸어요. 네. 뭐 콧바람도 안길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끝나고 주가가 좀 밀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다음 종목입니다. HD 현대 미포입니다. 아, 그리고 잠시만요. 네. 7월 20 며칠이라고요? 아, 7월 15일. 아, 요때는 그것 때문이에요. 두산 아, 그거는 잠시만요. 예. 현대로템. 현대 인프라코어. 아마 그 내용이었던 것 같고 현대 인프라코어는 네. 제가 이제 조금 더 그 네. 연역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변동폭이 굉장히 크길래 혹시 네, 예. 무슨 이슈가 있었나 여쭤봤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요. HD 현대 미포입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가장 기다렸던 조선 리포트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막 계속 안 나오나 막 찾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리포트가 나왔고요. 현대미포가 진짜 좋아지는 건가? 왜냐면 이제 현대미포라는 회사는 우리나라의 그 한국조선해양 산하의 삼호나 아니면은 현대중공업 네. 혹은 이제 한화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 회사들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왜냐면 이 회사는 이제 중형 PC선과 다음에 컨테이너선이 주력이다 보니까 LNG 운반선이라든지 뭐 대형 컨테이너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들과 좀 선종이 달라요. 네. 그래서 주가도 좀 따로 노는 경향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기대감이 있어서 과연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은 어떤지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DS증권의 양영모 애널리스트가 컨센 턴어라운드가 가팔라질 것이다. 네. 근데 이제 목표 주가 상향은 없었어요. 좀 아쉽게. 우선 이제 2분기 실적 컨센은 적자 추정입니다. 아직. 하지만은 DS증권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 봤더니 그래도 소폭 흑자 나올 거야. 네. 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얘기인즉슨 결국은 실적 추정치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들 높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회사의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실적이 좋아질까 라고 봤더니 이 회사가 이제 PC선 그리고 컨테이너선 2021년도, 22년도에 수주했던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성과가 한 뭐 3천만 달러 좀 넘는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중형 PC선. PC선은 이제 화학 운반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형 PC선 같은 경우는 이제 근거리 연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왔다 갔다 하는 화학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척당 5천만 달러가 넘게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근데 환율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대형 LNG 운반선 이런 것들은 척당 한 2억 뭐 5천만 달러 이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5분의 1 가격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중소형 PC선 같은 경우는 빨리 수주해서 빨리 내보낼 수가 있어요. 네. 훨씬 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선종 교체 시기의 실적이 빠르게 좀 가팔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겠죠. 올해 기준자로 뭐 선종 자체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약간 낮은 성과의 선박들이 나가게 되지만은 네. 내년도에는 PC선이 37척, 내후년도에는 36척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지금 이제 이 선종들이 나가게 되면은 마진이 최소 10% 이상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이렇게 되면은 매출 5조 원에 영업이익도 5천억 가까이 된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너무 저평가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보시면은 올해는 약간 흑자, 내년도에는 3천억 흑자, 내후년도에는 지금 5천억 가까이까지 흑자를 예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실적이 이렇게 빠르게 개선된다라고 한다면은 조선업종 슈퍼사이클에 맞춰서 HD 현대미포도, 그리고 주가가 원래 시총이 싸고 이래서 훨씬 더 가볍게 움직여요. 네. 아까 얘기했었던 3사 대비해서는 그런 것들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미포 6월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상향 중이네요. 그렇죠. 많이 달려왔죠. 네. 이렇게 국내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외 주식도 봐야겠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